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윤석열이 부산저축은행의 대출 브로커 조우영의 수사를 받았다는 김만배의 녹음 파일이 보도가 됐지만 윤석열 측은 정치 공작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생태탕 시즌2라고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하고 있고 나경원은 자신도 1억 원 피부과 의혹으로 당했다면서 선거 앞두고 매사 이런 식이다 라고 이 의혹을 조작 녹음이라고 애써 부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늘 이런 식이죠. 기레기들이 알아서 실드를 쳐주고 검찰이 알아서 뭉개주니까 뭐 매사 무서운 거 없고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꾼이라고 불렸던 조이팔이 언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세기의 다단계 사기범이죠. 왜 갑자기 조이팔이 언급이 됐을까요? 조이팔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약 7만여 명으로부터 총 5조 원이 넘는 돈을 끌어모아서 사기를 쳤던 자입니다. 그런 조이팔의 측근에게 당시 10억 원대의 뇌물을 받았던 혐의를 받았던 김광준 부장검사가 기소가 됐고 또한 경찰은 김광준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임검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찰이 이 김광준의 계좌를 추적하기 위해 검찰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반려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됐으면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기본 중에 기본인데 검찰이 경찰의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영장을 반려했던 자가 당시 특임검사팀의 특수일부 부장검사이자 바로 현 국임당의 대선후보인 윤석열입니다. 경찰은 특임검사 출범 후 주요 참고인이 소환을 거부하는 등 수사가 어려워지자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서 김광준의 차명계좌와 연결된 실명계좌를 추적하려고 했던 것인데 윤석열이 기각해서 계좌 추적을 실패한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대한민국 대형 사건에는 늘 윤석열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옵티머스 사건도 그렇고 부산 저축은행 사건도 그렇고 LCT 비리 사건도 그렇습니다. 윤석열은 지금도 유세 현장에서 자신이 검찰총장이었다라면 대장동 수사를 벌써 끝냈을 것이다 라고 입을 털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희대의 사기꾼 조이팔 씨가 살아있었다면 부실, 봐주기 수사 의혹이 파도파도 나오는 윤석열을 1순위로 영입하려고 했을 것 같다라면서 윤석열은 총장이나 대통령보다 조이팔과 잘 어울린다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공정과 상식, 웃기는 일이죠. 그런데 비단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 입만 열면 무지함을 지금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제 안양 유세에서는 또 최저임금을 200만 원으로 잡으면 150만 원, 170만 원 받고 일하겠다는 사람은 일을 못해야 하는 것이냐? 200만 원 줄 수 없는 자영업자는 사업 접으라고 해야 하는 것이냐? 라는 말을 냈습니다.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으로 고용할 수 있게 만들면 그나마 최저임금이라도 받던 사람들의 일자리가 150만 원으로 깎인다는 생각은 전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저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선 후보라는 것이 창피할 일입니다. 오로지 기득권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는 자입니다. 고생이란 거 해본 적 없겠지요. 알바라는 거 해본 적 없으니 저런 말 나올 겁니다. 하기는 뭐 있는 집 자식으로 고생 한번 안 해보고 사시 구수까지 한다는 거 이거 아무나 누릴 수 없는 호강이죠. 그러니 저러한 말들이 아무렇지 않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이런 말도 했습니다. 경제라는 것은 대통령이 살리는 게 아니다 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뭘 살리는 사람일까요? 경제는 전문가가 많으니 대통령은 청와대에 앉아서 술이나 퍼먹고 주술이나 외우고 굿이나 하고 뭐 그러면 된다는 소리일까요? 말 나온 김에 검사들 월급 150만 원 주는 거 어떻습니까? 싫다는 사람 다 내보내도 하겠다는 사람 많을 것 같은데 말이죠. 하여튼 가짜는 소리만 골라하는 윤석열이 오늘은 또 제주도 유세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내가 국민 지지로 대통령이 되면 민주당이 180석을 갖고 제대로 정부를 운영할 수 없게 방해를 하거나 우리 당의 이탈자를 모아서 나를 탄핵을 칠 수 있다고 떠들고 다닌다.
하라면 하라 이거다. 저에게는 가장 막강한 정치적 지지 세력이 있다. 바로 국민 아닙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탄핵 같은 소리하고 있습니다. 꿈 깨시기 바랍니다. 김치국을 아주 그냥 신나게 먹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실컷 떠들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 되면 그때부터는 아주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국민이 키워준 윤석열이라고요? 말은 바로 해야죠. 적폐 언론들이 키워준 윤석열이죠. 선거 패배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팽당하게 될 겁니다. 이용같이 떨어지고 나면 뒤도 안 돌아보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어떤 모습을 보게 될지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오늘 경기도 일정에 이어 오후 6시에 광화문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칩니다. 많은 분들이 모여서 우리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기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전에는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확신이 있다. 이재명에겐 확신이 있다. 많은 분들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다를 것이다. 확신을 갖고 이재명의 실력에 투표해달라라고 지지를 호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치열하고 절박한 선거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일군 대한민국의 역사가 과거로 퇴행하느냐 미래로 전진하느냐가 결정될 중차대한 기로에서 무겁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보복과 증오로 가득 찬 검찰 왕국, 갈등과 분열로 얼룩진 사회, 민생의 고통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구태정치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역사를 후퇴시키려는 세력에 맞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 이재명의 손을 잡아달라. 국민 여러분의 한 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 한 표로 당선된 대통령 한 명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재명이 직접 보여드리겠다. 혐오와 갈등을 앞세워 승리할 수 없다는 준엄한 역사적 사실을 국민 여러분께 꼭 증명하겠다. 위대한 국민의 현명한 선택을 믿는다. 라고 강한 지지 호소를 하셨습니다. 국민 한 사람의 투표의 가치가 돈으로 따지면 6,8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이재명 후보가 말한 바 있습니다. 차분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엄청난 돈을 이재명에게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윤석열에게 투자할 것이냐 라고 묻는다면 우리 국민들 과연 누구에게 투자를 할까요? 누가 더 믿음이 가고 누가 더 신뢰가 갈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정청래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전두환의 군홧발도 이겨냈다. 윤석열의 구두발도 막아내자 라고 말입니다. 가짜는 사람에게 내 돈 6,800만 원 맡길 수 없습니다. 든든한 이재명에게 맡깁시다. 투표하면 우리가 이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